안녕하세요. 2016년 카오스 가을 정기 강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저는 오늘 강연을 맡은 박민아입니다. 벌써 이번 강연이 10번째 마지막 강연입니다. 저도 굉장히 저는 더군다나 이제 짝수로만 진행을 하니까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아쉬운데요. 매번 참석해 주셨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아쉬우시죠? 예. 오늘 그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그 강연을 마지막까지 되게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이제 매주 강연했을 때 한민고 학생들 원격 강연 소개할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한민고 학생들이 여기 이 자리에 같이 와가지고서 강연을 듣게 됐습니다. 자, 한민고 학생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예, 매번 화면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보니까 더 반갑고요. 예, 한 분 한 분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어서 더 기쁩니다. 자, 이제 오늘 10번째 강연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강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 뭐 과학자 이런 얘기하면서 어디 가서 일했으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나사 이런 데 가서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나사라는 곳은 이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가서 일해보고 싶은 그런 꿈 같은 곳인데요. 바로 오늘 강연을 해주신 선생님께서 미국 나사에서 근무하신 선생님이 와주시게 됐습니다. 자, 이 강연을 위해 멀리 미국 나사에서 와주신 윤상호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사님 멀리에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피곤하지 않으세요? 멀리서 오셔서? 솔직히 약간 피곤합니다. 예, 중간중간에 시차가 안 맞아서 약간 실수를 하시더라도 시차 때문이라고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그 나사 하면은 우리는 당장 떠오르는 게 우주 탐사 이런 게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주선 만들어서 나가고 이러는 게 생각이 나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가실 것 같은데 지구과학 전공자신데 어떻게 나사로 가시게 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대단히 좋은 질문인데요. 나사에서 잘하는 것이 로켓을 쏘고 그리고 인공위성을 띄워서 행성을 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성 중에 가장 중요한 행성이 지구죠. 그래서 지구를 관측하고 탐사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의 예산을 보시면은 실제로 현재는 그 과학의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 과학 중에서도 지구과학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나사 우주 중심인 줄 알았더니 지구과학 중심이네요. 예, 오늘 그러면 윤상호 박사님의 강연 우주 레이더로 본 지구 그림과 행성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바쁘신데 여기까지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한민고 학생들 여기에 오셨다 그래서 참 많이 반갑습니다. 이따가 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강연은 아마도 처음에는 지구 내부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지구 전반에 걸친 부분을 다루고 그리고 이제는 지구 표면과 우주로 나가는 강연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가 어떤 모습인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주에서 레이더를 사용해서 지구를 관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그 방법이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레이더가 약간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메커니즘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이아웃은 그 레이더의 원리와 그리고 원래는 처음에는 지구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행성 쪽으로 나가는 방향을 하려고 하다가 레이더 부분이 생소하실까봐 레이더의 기술에서 기본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영상을 만드는 레이더, synthetic aperture radar랑 그 다음에 영상을 간섭시켜서 그 interferometric synthetic aperture radar로 가고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사용 예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중간중간 질문을 받고 인터랙티브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사실 먼저 강연이 시작되니까
나중에 보셨다가 어떤 부분에 질문이 있어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레이더는 Radio Detection and Ranging의 약자인데 레이더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또 뭐 사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레이더는 2차 세계대전 때 그 적기나 적의 배를 빨리 포착하는 것이 그 전투에서 이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때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배에 있는 그 레이더인데 이게 돌아가면서 레이더 신호를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했을 때 먼 거리에 그 금속 물체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반사된 신호가 다시 잡혀서 이게 돌아가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배 안에서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죠. 레이더가 돌아가면서 삐삐삐 하면서 그 물체가 있는 곳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이게 돌아갈 때마다 그 물체가 있는 자리가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전방위를 보내는 레이더 신호를 한꺼번에 보내면 한꺼번에 다 알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레이더는 그 우리가 보는 광학, 그러니까 카메라랑은 달라서 어느 방향에서 광자가 혹은 시그널이 오는가에 따라서 그 방향에 물체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물체에서 반사된 신호가 도달하는 시간에 따라서 그 거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는 알 수 있지만 만약에 전방향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쏘고 받고 쏘고 받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던 레이더가 이제는 지구의 혹은 그 다른 행성의 표면을 이미징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고해상도로 그 연속적인 표면의 모습을 이미징하는 데도 사용이 되는데요. 똑같은 이유로 이미징을 할 때 이 레이더는 이 밑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좌측에서 왔는지 우측에서 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레이더는 사이드 루킹 지오메트리예요. 그래서 옆을 보면서 여기서 신호가 이제 지구로 쏘아지고 이 레이더 신호가 지구로 쏘아지고 그리고 지구에서 반사된 신호가 다시 인공위성으로 오면은 그 기록을 보관했다가 나중에 프로세싱해서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레이더 인공위성이 갖고 있는 안테나의 모습은 대부분이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이고 이 레이더에서 쏘아진 신호는 그 방향에 따라 그 각도에 따라서 그 세기를 플롯을 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중간에 이제 메인 로브라 그러고 옆에도 사이드 로브라 해서 역시 에너지가 잡히는데 컸다가 작아졌다 컸다 작아졌다 했는데 이 모양이 레이더 모양과 좀 반비례를 해요. 그래서 레이더 안테나가 X방향으로 길면 이 레이디에이션 패턴이라고 하는데 X방향으로 짧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Y방향으로 짧으면 Y방향으로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건 Fourier transform, Fourier 변환의 관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안테나의 Fourier 변환을 하면 레이디에이션 패턴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폭이 작으면 빔이 넓어지고 폭이 크면 빔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3차원적으로 이걸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안테나가 이게 이제 인공위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메인 로브고 옆에도 에너지가 방출되는 사이드 로브고 그래서 사이드 루킹으로 지구 표면을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빔의 넓이라고 하면은 이 방향에서 이 이미징 지오메트리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레이더 안테나가 여기 있고 이게 빔의 폭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 나무가 두 개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빔의 폭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이 빔이 이렇게 넓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오는 신호랑
이 나무에서 오는 신호랑 동시에 도착하기 때문에 어느 나무에서 오는 신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빔의 폭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자 보면 이 나무 두 개의 빔의 폭을 줄이려면은 빔의 폭을 줄이려면 레이더의 길이를 늘려야 돼요. 그래야지 빔의 폭이 줄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기에 유용할 정도의 해상도를 얻기 위해서 빔의 폭을 줄이려면 안테나의 길이가 몇 킬로미터 이상이 될 정도로 커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큰 물체를 우주에 쏘아 올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영리한 방법으로 프로세싱을 통해서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착안을 했어요. 그 방법은 오히려 안테나의 폭을 줄여서 빔을 넓게 하고 그리고 넓은 빔 중에서 이쪽에서 온 나무와 이쪽에서 온 나무와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같은 빔에 있더라도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차이 중에 하나는 도플러 효과예요. 도플러 효과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앰뷸런스가 지나가거나 기차가 지나가면 처음에는 소리가 고음 하이 피치에서 로우 피치로 가는 들리는 효과죠. 삐우 하는 식으로. 그게 마찬가지로 레이더도 역시 파장이기 때문에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면은 마치 우리가 이 안테나가 이렇게 길지 않지만 마치 이렇게 긴 안테나를 만들어낸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Synthetic Aperture Radar라고 해요. Synthesize해서 Aperture를 이렇게 길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Synthetic Aperture Radar 혹은 SAR. SAR라는 얘기를 이제부터 많이 할 것입니다. SAR가 결국에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고해상도의 레이더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실 이 동영상은 그 SAR가 얻어지는 과정이에요. SAR 영상을 통해서 SAR 이미징을 통해서 그 해상도를 점점 높여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빔이 쏘아질 것이고 여기에는 그러니까 일례로 그러니까 해상도가 점점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빔이 쏘아지면서 요 지표면에 있는 이 물체가 처음에는 이 인공위성이 이 물체에 다가가기 때문에 청색 편이 그러니까 소리가 마치 원래 소리보다 높은 소리로 나는 것처럼 더 고주파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지나가면서 멀어지면은 그때는 적색 편이가 일어나는 것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시그널을 쏘는 이 프리퀀시가 PRF라는데 그 Pulse Repetition Frequency라는데 이게 한 1초에 한 1600번 정도 1600번, 2000번 정도를 이 시그널을 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신 것처럼 지표면에서 반사된 이 물체가 처음에는 청색 변이다가 점점 적색 변이로 가면서 해상도가 높아집니다. 이것이 SAR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SAR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뭐냐면 그 지구가 가지고 있는 대기층은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광학 영상을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광학대에 있는 그 전자기파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비교적 투명하고 그렇지만 마이크로웨이브파로 가면은 완전히 대기층이 투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마이크로웨이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X밴드, C밴드, S밴드, L밴드가 있는데 다른 밴드도 있는데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역시 2차 세계대전 때 적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에 그 프리퀀시를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암호화해서 부르던 것이 지금도 역시 이렇게 불리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SAR의 인공위성들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는 한국에서 만든 컴셋 5도 있고요. 독일에서 만든 테라스 RX, 이태리에서 만든 코스모스 카이맨, 캐나다에서 만든 레이더셋 2, 유럽에서 만든 센티넬 1, 그리고 일본에서 만든 에일로스 2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구름을 투과한다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광학 영상을 많이 보셨으면은 구름이 끼어 있는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도 지금 구름이 많이 끼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구름이 얼마나 끼는가를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그 평균 구름이 끼는 정도, cloudiness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평균 구름이 끼는 정도를 플러스를 하면은 이렇게 보이고 수치화하면은 약 70% 정도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70% 정도가 구름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학 영상을 사용하려면 태양광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엔 반 정도는 항상 어둡기 때문에 광학 영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 물론 고해상도에서 얻는 좋은 이미지도 많지만 결과적으로 약 15% 정도 어느 시간에든지 15% 정도만 구름이 없이 낮에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레이더는 직접 자기가 그 소스를 가지고 쏘기 때문에 밤에도 이미징이 가능하고 그리고 구름이 낀 날에도 구름을 투과하기 때문에 이미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싸 영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레이더에서 받아들인 시그널을 그대로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당히 노이즈합니다. 노이즈처럼 보이고 여기는 이제 헤더가 있기 때문에 헤더 인포메이션 때문에 뭔가 질서가 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노이즈합니다. 이것을 싸 프로세싱을 하면은 마치 마법처럼 짠 하고 이렇게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갈라파고스 섬이고 여기는 시에라 네그라 화산이란 화산인데 제가 그 박사 과정에 연구를 하던 이 제 화산입니다. 시에라 네그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런 모양으로 레이더 이미지에 이건 앰플리튜드예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레이더 영상의 한 예입니다. 자, 그러면 레이더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그 중에 하나는 금성으로 그 JPL에서 제가 있는 곳이 제트 추진 연구소인데 JPL에서 보낸 그 메리너 10호랑 그리고 그보다 후에 보낸 마젤란 미션을 통해서 얻은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메리너 10호에서 얻은 이미지는 이건 광학 영상이고요. 그리고 마젤란에서 얻은 이미지는 싸 영상이에요. 아시다시피 그 금성은 아주 두꺼운 이산화탄소로 덮여 있고 그래서 아주 뜨거운 약 400도가 넘는 섭씨 400도가 넘는 고온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이산화탄소의 이 구름 때문에 이 지표면을 거의 하나도 볼